인플레이션 우려로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. 유럽은 지난달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8.1%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보니 유럽중앙은행 ECB는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고 이 소식이 독일, 영국, 프랑스를 넘어서 미 증시까지 그 여파가 이어졌습니다. 자, 미 증시도 오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공포가 최고조로 치솟았는데요. 금리 인상에 취약한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의 낙폭이 컸죠. 자, 5월 미국 CPI 8.2%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전월의 8.3%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40년 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긴축 공포가 오늘장 우리 증시까지 미치고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산업별 CPI가 인프라의 피크아웃을 기대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어 미국 CPI 향방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. 자, 한편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에 우리 새 정부의 탈탄소 그린 에너지 정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소위 수소법 개정안이 조만간 공포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. 자,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행보 또 수혜주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.